매일의 묵상.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성경을 묵상할 때 사람을 묵상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추락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좋으나 저런 면에서는 또 갸우뚱하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저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니까 믿고 살펴볼 만합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백부장이겠죠. 종은 로마인은 아닐 테고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에게 종살이하는 포로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백부장과 종, 하늘과 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든 것 때문에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종을 위하여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좀 가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해주셔요. 작은 자 한 사람의 병까지 마음을 쓰는, 마음을 많이 쓰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부탁을 하니까 장로들이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의 요청을 전하는데 간절히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백부장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백부장은 점령군의 장교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친구여 정말 고마운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는 이 장로들의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전해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교사. 그는 우리를 존중해줍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분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성공한 행복한 선교사일 텐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전합니다.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시죠. 얼핏 신방을 거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아닙니다. 오실 것 없다는 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라서 자기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놀랄 수밖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지금까지 경험해 오시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도 안 믿고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들었는데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은 놀라는 거죠. 우리야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크리스찬 중에서 너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실까? 그래서 오늘 묵상 제목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붙였습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이요. 매일의 묵상. 지금까지 정기환이었습니다.